네, 안녕하세요. 무대 승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진정선입니다. 네, 안녕. 아니 저희가 오늘 키케 플래그십 이게 오픈 파티를 한다고 해서 네. 저희가 와봤어요. 맞아요. 저희가 출동을 했죠. 구경도 하고 그리고 관람도 하고 그리고 오늘 셰프님이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볼까요? 첫 번째 요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의 이름은 리시진이라고 합니다. 리시진. 우와. 진짜 약간 그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될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이야. 이 지금 노란 거는 망고 파우더가 되겠고요. 오, 망고 파우더. 네, 지금은 금가루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려서 우와, 금가루가 들어있는 스프레이가 있어? 살짝 금빛이 나. 확실히 뿌리니까. 자, 이거로 니시진 작품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티켓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진짜. 지금은 일본의 절에 가면은 큰 돌들을 이렇게 가드닝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샤센 지금 장식하고 있는 키케 초콜릿은 일본에서 들어온 그 수블린 종류의 초콜릿의 키켓이 되겠습니다. 와, 마치 한국의 그림 같은 두 번째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더 예뻐.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멋진 키켓을 만들고 계신데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대나무를 메인으로 한 일본식 꽃꽂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완성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도 지금 즉석에서 하고 있어서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즉석으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는 건데 준비는 해오시되 그려는 때 모든 게 이렇게 다 돼 있는구나. 그때그때 뭔가 그럼 첫 번째 기모노, 두 번째 차, 세 번째 꽃꽂이. 예쁘다, 위에서 봐도 이뻐. 그러니까. 진짜 이 한 편의 꽃이 됐다. 꽃꽂이. 딱 보면 어떤 거에 영감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 우와. 아. 아, 우리가 뒤를 봤던 거네. 돌리니까 다르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작품, 세 가지 작품 너무 멋있게 잘 봤는데 혹시 셰프님은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1번은 차도고요. 두 번째는 꽃꽂이를 위해서 만들었던 제 앞에 있는 작품. 플래그십 이제 매장이 오픈됐다고 해서 오늘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는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때 그리고 우울할 때 이런 달달한 키켓 하나 드시면서 기분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고 달달하게 보내세요. 안녕!